기자 박광수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13일 강원소 초에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한 일행 4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나머지 2명은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 중이다. 중앙포토 강원 속초의 한 펜션에서 20에서 30대 4명이 투숙했다가 2명은 숨진 채로 발견되고 나머지 2명은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13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 속초시의 한 펜션에서 A씨와 B씨가 숨진 것을 펜션 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 당시 펜션에는 가족이 보내는 유서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. 또 바닥에서는 연탄 화덕 2개와 연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다. 숨진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이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하지만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함께 타 고운 렌터카를 몰고 펜션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. 경찰은 거주 지역이 4명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. 며 숨진 2명이 발견되기 전 먼저 퇴실한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. 박광수 기자 park.kwangso@golbengjoongan.co.kr 태그